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캐비닛에 넣어둔 채 미뤄왔던 사건들을 하루빨리 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아닙니다. 더욱이 이 수사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찬 회동을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통과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악습이 반복된다면 극심한 여야의 대치와 대립으로 대화가 실종되고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검경에 대한 수사 함행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정치 개혁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인수위 추경안의 제시와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 구성에 답을 하고 양당 독식 정치구조 혁신을 위한 공직선거법 통과에 협조해서 얼마 남지 않은 3월 국회에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획수사와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는 강하고 책임 있는 야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 예산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회는 대통령과 당선자 두 분의 회동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 제출을 요청합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소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에 추가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향후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서 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전의 목적과 운영 및 관리 등 부수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졸속 이전 논란과 법적 근거를 놓고 이어져 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끝냅시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수위에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당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